팔 주관절만 허용이 되죠. 그렇군요. 자, 이어서 남자 66kg 이하체급 결승전입니다. 한국 마사회 소속의 김임환 선수와 그리고 용인대학교 신호 선수의 경기입니다. 이 김임환 선수는 이제 그 주특기 기술이 이제 업어치기 기술이고요. 예. 지금 보이는 한국 마사회 김임환 선수죠. 예. 네. 김임환 선수가 청색 도복을 입고 있고요. 네. 자, 뒤에 나오는 코치가 또 2000년도 올림픽 때 금메달리스트죠. 예. 김재범 코치가 지금 나왔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이는 선수가 용인대학교 4학년 재학 중인 신호 선수입니다. 네. 네. 신호 선수도 업치기가 주특기 기술이고요. 예. 김임환 선수도 업치기가 주특기 기술이고요. 네, 조건목 대한유도의 상임 심판이 이 경기 지금 주심을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청색 도복의 김임환 그리고 백색 도복의 신호 선수입니다. 네. 김임환 선수는 2017년 전국체육대회에서 1위를 차지한 전적이 있고요. 그렇죠. 국가대표 1차 최종 선발전에서도 1위를 차지한 전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용인대 4학년 신호 선수가 뭐 도전을 하는 셈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네. 자, 김임환 선수는 실업 선수, 신호 선수는 대학 선수. 자, 안뒤축 절반이에요. 네. 안뒤축 절반으로 먼저 앞서가는 김임환 선수입니다. 유도에서는 선취 득점을 하게 되면 경기 전반적으로 쉽게 풀어 나갈 수가 있어요. 예.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김임환 청색 도복의 김임환 선수는 굳이 이제 급하게 서두르지 않을 거고요. 그렇죠. 네, 상대가 이 신호 선수가 밀고 들어오는 것을 이제 차근차근히 보면서 예. 적당한 상태에서 상대로 하여금 받아치는 그런 유도를 이제 계속 할 겁니다. 네. 신호 선수는 이제 뭐 경기 초반이기 때문에요. 적극적으로 이제 해야 됩니다. 예.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절반으로 지나 한판으로 지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요. 예. 네. 자, 지금 김임환 선수가 손목을 잡았다고 해서 지금 지도 하나가 주어졌죠? 그렇죠. 지도를 받는 김임환 선수입니다. 유도 경기에서는 도복 외에 의도적으로 이제 몸에 손을 대거나 하게 되면 벌칙이 주어집니다. 예. 네. 자, 지금까지는 김임환 선수 경기 잘 풀어나가고 있고요. 그렇죠. 자, 신호 선수는 급하기 때문에 계속 지금 김임환 선수를 몰아붙이는 그런 형국인데 김임환 선수가 지금 그것을 잘 받아치려고 지금 하고 있죠. 예. 급할 게 없습니다. 김임환 선수는. 신호 선수는 좀 계속 상대로 하여금 몰아붙이는 그런 경기를 펼쳐야 됩니다. 자, 지금 신호 선수가 확실히 밀리고 있는데요. 자, 어치기 시도. 아, 돌아가는 절반인데요. 절반이네요. 네. 한 판으로 끝냈습니다. 김임환 선수가 우승을 차지합니다. 저리 있네요. 김임환 선수. 예. 네. 자, 뭐, 돌아갈 듯 말 듯 하다가 이제 완전히 넘기네요. 그렇습니다. 네. 뭐 저는 절반 정도 줄 줄 알았더니 마지막 끝부분에서 예. 확실하게 상대의 등이 바닥에 대이면서 한판으로 경기를 마무리 짓는 김임환 선수입니다. 자, 한국 마사회 소속 김임환 선수가 남자 66kg 이하체급에서 우승을 차지합니다. 네. 어느 정도 두 선수의 어떤 좀 격차가 느껴지네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서서 뽑아 업어치기인데요. 저런 동작 상당히 어렵거든요. 업어치기 예. 동작이 보통 보면 무릎을 꿇으면서 들어가는 동작들이 많은데 신호 선수가 지금 급한 나머지 중심이 계속 지금 상대로 하여금 지금 밀고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예. 그것을 이 청색도구의 김임환 선수가 쉽게 받았죠.